또 안창 두 접시 했습니다. 안창 좋죠? 안창 두 접시 했습니다. 네, 안창 좋습니다. 자, 형, 아, 도시. 근데 이것도 해, 이거. 어. 도시. 와, 나, 야, 야, 누가 나 말려라. 아, 살치. 와. 자, 살치. 아니, 그러면 안창 더 먹을게요. 안창. 안창 세 접시 됐다. 진짜 싸다. 세팅 좀 해. 우선 피크닉 온 것 같아요, 피크닉. 이거 맞네, 까먹은 거 맞네. 자제를 못해서 큰일이다, 니네 진짜. 어떡하냐, 니네. 어? 한 6kg, 7kg 올라온 것 같은데? 고기만 보면 다 눈이 돌아가. 야, 누가 나 말려라. 아, 팔씨. 아, 침착하자. 아. 고기 먹을 때는 형이랑 앉는 게 좋긴 해. 형이 다 딱. 그냥 젓가락만 준비해. 네. 어. 이거를 근데 소금을 안 찍고 처음엔 그냥 먹으라고 그랬잖아. 도시 지금인 것 같아. 저 일단 그냥 먹어보라니까 딱 요 정도. 어, 딱 요 정도야. 미디엄 레어. 가볼까? 먹어요. 아, 향이 장난 아니다. 아, 사이즈 좋다. 봐, 그러니까. 육향이. 향이 진짜 아니야. 와. 와. 처음에는 딱 그렇게 먹어보라고 하신 게 뭔지 알 것 같아. 이 육향만 느껴봐라, 약간. 장난 아니죠, 육향. 안창은 또 두껍게 썰어진 게 좋다. 아, 처음에 토시는 진짜 뭐 다른 거 뭐 안 먹고 싶네. 그냥 소금만 딱 찍어서 먹는 게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저는 약간 고추냉이파. 고기가 인정. 야, 와, 대박이다. 안창도 미래. 와서 고추냉이 조금 올려서 바로 안창 갑니다. 안창 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 처음에 고추냉이만 하라고 그랬죠? 이게 쫄깃쫄깃한데 빵 같아요. 빵? 쫄깃하면서? 쫄깃한데 부드러워. 쫄부. 쫄부. 와, 씹을 때마다 그냥 육즙이 입안의 모든 향을 다 느끼고 싶다. 진짜. 와, 그냥 목구멍을 넘기기가 아깝다. 와, 너무 고소한데, 안창이? 근데 희정아 말한 거 딱 맞아. 쫄깃한데 부드럽고. 지금 형 기분에는 육즙만 1리터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육즙이. 육즙이. 와. 오찜 갈까? 응. 아직 기능기가 많아서. 네. 야, 이거는 또 육즙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그래서 쌈 싸먹으려 했구나. 그렇지. 일단, 사장님이 먹으란 대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쌈은 형, 무조건 만들 수 있어. 그냥 뭐 그냥 막 살살 녹아요? 먹어봐. 약간 핫도그 같다. 핫도그 같잖아요. 쌈을 쌌는데도 뚫고 나와 육즙이 다. 너 얼마나 해? 녹는데요? 식감이 없는데 오빠 이거? 어, 와, 누가? 다음은 뭐 먹을 거예요? 와, 살치 가야 되지 않아? 살치. 오케이. 와, 겉에가 조금 지방이 녹지. 와, 이건 진짜 눈 모양이네 진짜. 와, 약간. 브라질. 모양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레어니까. 와, 이 단면. 우리는 시킨 대로 딱 구워야 돼. 딱 소금.
와. 비닐의 두부? 와. 와. 비닐의 두부? 와. 와. 두부인데요? 소금만 딱? 소금만 딱. 소금만 하나. 사장님 소금만 딱. 먹어야죠. 고기랑 같이. 야, 살치가 장난 아닌데? 사실 진짜 두부 같죠? 야, 이거 어디 녹냐? 와, 형이 살치 제일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이게 육즙 완전 나. 와, 진짜 행복하네. 미안하다, 이거. 아, 어제 저번에 행성 까먹었어. 여러분, 흥성이 끝판왕이라고 하시면서 드셨어요. 아, 잠깐만요. 뭐가 끝판왕이에요? 아니, 한우는 홍천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한우는 홍천. 아, 그때는 진짜 최고였거든요? 한우는 홍천이지. 아, 분명 고기 맛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오늘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 아, 맞다. 명언이다, 명언. 뭐, 어제 먹은 고기 기억도 안 나. 먹어볼까요? 소리 찰지다, 광재.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너무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아이스버거 아주 쫄깃쫄깃해. 어우, 대우 표정 밝아졌는데? 근데 진짜 딱 형이 말한 거 끊기기 직전이에요. 그냥 딱. 생각보다 완전 조금, 쫄깃한 느낌은 아닌데. 아니, 딱 중간. 쫄깃함과 뚝뚝 끊기는 거의 중간 정도의 차이. 야, 이거. 아니, 근데. 하나 갖고 안 되겠는데? 무채 올려서. 아,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맛있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좀 답답한 건 좀 있어요, 저는. 맛있는 거야. 아,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이야, 상이, 상이. 제가 먹어본 막국수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먹을 때 이 돼지고기 고명 씹히는 것도 너무 시큰둥. 중간중간에 운 좋으면 돼지고기 씹히잖아. 운 좋으면. 그리고 그 들기름의 고소함. 근데 면투가 하려면 냉겨놔야 되잖아. 왜요? 다 먹어보려는데? 아, 면투가 해야 될 것 같아. 저기요, 선생님. 저도 사리 하나만. 이거 다 먹어보려는데 괜찮아요? 아니, 저 사리 추가할 때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걸 날 주고 하나를 아예 시켜, 그냥. 그래, 하나 시켜, 그거. 아, 네, 하나 주세요. 이 면은. 희지야, 너 이런 면은 안 끊고 1분이면 날리지, 맘 먹으면. 내가 근데 아껴 먹고 싶어요. 그지? 그 돼지고기
고명 들어간 게 잘 어울려요, 막국수가 지금. 이게 막국수하고 먹으면서 고기가 조금 씹히는 게 또 별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아, 이게 운 좋아야 씹혀. 네. 아니, 여기 고명 추가나 뭐 돼지고기 고명 추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와, 완전. 진짜 걸쭉하다. 난 요런 식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요. 일단 아무것도 안 넣고 한번 먹어보려고. 그냥 감자인데 좀 쫄깃쫄깃한 감자? 와, 진짜 감자 수프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죽이랑 수프 맛도 나고. 맞아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처음 먹어보는 이 식감이 맛이. 처음 느끼는 식감이 나서. 감자의 전 이 쫄깃쫄깃한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약간 감자전 식감도 나고. 그것도 좋은데. 감자전. 아. 아, 이제 맛있어. 아, 이제 맛있어. 들깨를 많이 넣는 게 맛있네. 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천천후구나, 진짜. 기자, 아침부터 여기서 옹심이 무슨 많이 먹는다고. 아, 기자가 옹심을 좋아한다니까? 네, 좋아한댔어. 감자가, 와. 여우가 또 옹심이는 좋아하네? 일 안 해요? 형. 시킨 거 안 먹어요? 말 시키지 말아야 되냐? 저는 묵묵하게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비계가 이렇게 적당히 다 껴있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래. 그리고 일단 형이 인정한 맛집이잖아. 맛있어, 맛있어. 쥐엽새끼. 쥐엽새끼. 맛있어. 뭐라고? 아니, 아까 차에서 한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변에 욕 같잖아요. 쥐엽새끼. 이렇게. 아, 아닌가? 확실히 형 끊어주세요. 아, 미안해. 야, 희재야, 이것들 어떡하지? 어? 빨리 뒤집어야 돼. 이게 타면 안 돼. 솔직히 이거는 맥주 마셔야겠다. 맥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해. 뭘 이거는 뭐. 오빠는 무조건 따라간단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대우 오빠 배불러가지고 조금밖에 못 드실까봐. 아, 대우 걱정해서? 네, 홍초 가지고 왔는데. 아, 진짜 너는 천사다, 천사 진짜.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홍어는 미국 거 아니야? 그거 나 이거 한번 가보시죠. 와, 진짜 색깔 너무 이뻐서 이거. 와. 어때요, 오빠? 나는 오늘 진짜 혼내줄 것 같아. 아, 그래? 아, 역시 내 주종이야. 걸렸어? 와. 와. 이게 형님. 와. 이 비계랑 살코기랑 조합이 정확해요. 그리고 고추장에 들어가 있는 양념이. 과하지 않지? 과하지도 않고, 진짜.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중국 맛집인 이유가 있다. 자, 가보자. 와, 여기 완벽한데? 아니, 아침에 뭐 하루 생각 안 나. 역시 저는 돼지파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돼지파였나 봐. 아침에 소를 그렇게 점심에 먹어놓고서 무슨 돼지파야, 돼지파는. 아유, 아침에 먹는 거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아, 진짜 맛있다. 사장님, 네. 대박이에요. 이 파전이 궁금. 가보자. 미쳤어. 와. 아, 진짜 맛있네. 맛있게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와, 파절이에 파절이랑 마늘. 파절이 마늘?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쌈대살.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얘는 진짜 밥도둑이다, 밥도둑. 간장게장을 이을 밥도둑이다. 아, 이거는 진짜 한 가지씩? 아니, 하나 시키자. 에이. 하나 시켜서 반 나눠 먹자. 있으면 계속 먹자. 아니, 자꾸 뺏어 먹는 게 좀 그렇잖아.
선생님, 우리 인생에 그래도 희재가 한번 뺏어 먹는 그런 그림도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와 이건 진짜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무조건 올려야지. 아 이거 또 이거 먹으면 계속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큰일인데 이거. 어? 와 이거 미쳤다. 아 역시 밥이야. 아우. 와 밥. 오, 오, 오. 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아 잘 넘어가네. 아 대박인데 진짜 이거. 오빠 여기 어떻게 혼자 알고 있게 됐어요 주민과. 아 근데 여기가 30년 넘어 올 리가 없자 올 일이 없잖아. 근데 왜 한 번도 몰랐지 진짜. 전 안 되겠어요. 밥 한 공기만 주세요. 두 공기요. 밥 하나 접니다. 네 아 예 예 예. 예? 사장님. 네. 정말 죄송한데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아 이건 진짜 밥 도둑. 아니야 얘 밥 살인자. 무기징역. 무기징역이야? 와. 아 분명 올 때까지 다들 막국수 아직 소화 안 됐다고 막 하셨는데. 소화 아직도 안 됐어. 소화는 안 됐어. 소화는 안 됐어. 아 그냥 이게 맛있는 거지. 와. 아유 내 밥이 왔네. 너 진짜 하루에 한 다섯 그릇은 먹는 것 같아. 어, 저 오늘 첫 밥이에요. 뭘 첫 밥이야? 그때 딱 죽 먹었어요. 맞네. 저 첫 밥이에요. 아, 쟤 진짜 막 뻔뻔해 진짜. 색깔 뭐? 아까 한 번 먹는 거 말고는 없는데 왜 자꾸 그래? 배우 밥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아, 죽은 좋아해. 죽은 좋아해. 야, 양파 이거 넣은 거 아까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식감을 한 번 더 잡아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양파에다가 고기 하나. 양파에 고기. 그 딱 이 심플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약간 사각 이거야? 아, 예, 맞아요. 그거요. 딱 양파랑 고기만? 네, 양파랑 고기만. 쌈장도 없이? 네. 쌈장은 진짜 필요 없어요. 양파 들어가니까 식감이 좋네. 네. 아삭아삭하니 중간에 딱. 이 이미 양념이 말 다 했어. 아, 좋아 좋아. 아 이게 한 번 이게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니까 밥? 네, 네 이게 문제라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게 누가 밥을 개발했는지 몰라도 배우야 이제 그냥 먹어도 뭐라고 안 해 누가 계속 그냥 어? 와 계속 감탄사가 나오시나 봐 계속 감탄사가 네. 먹을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맛이 그거죠 약간 배우나 연예인분들도 진짜 잘생기거나 진짜 예쁜 사람은 볼 때마다 와 이렇게 아저씨 얘가 그런 존재예요. 와 진짜 맛있어. 이거 고기계 차은우 아니야? 응응 고기의 원빈. 그리고 입에 씻고 있는데 또 가져가고 싶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맛있네. 어떡하냐? 이거 혁명이야 혁명 진짜. 아, 혁명까지 나왔다 이제. 4차 산업혁명. 혁명까지 나왔어. 큰일 났어 이제. 아 근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진짜 세상은 넓고 넓다. 세상은 넓고 맛집은 많은 것 같죠. 와 매번 밥을 그렇게 토밥으로 만드는 게 대단해. 진짜 대우가 밥 좋아했으면 큰일 났겠어. 그럼 저 밥 좋아했으면 희밥이 친구 따라갔죠 대밥이로. 대밥이로? 대밥이로 가는 건데 진짜 밥을 안 좋아해서 대호잖아요. 아 대밥이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는 근데 양파도 빨간 양념, 얘도 빨간 양념, 얘도 빨간 양념이 다 달라요. 체기가. 맞아. 그리고 과하지가 않아서 좋아.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대우 씨 그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 그렇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양파에 더덕 조금 넣고. 더덕 조금 넣고 양파 한 두 개 정도 넣고 고기 하나 올리면 최고의 맛입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맛깔스럽게 진짜 잘 쌌다. 잘 쌌다. 진짜 형님은 먹을 줄 아신다. 아. 형수도 크고 맛있다. 맛있죠 형님. 와 한 입에 싹 들었어. 그 양파가 맛있네. 양파 진짜 맛있어요. 양파 복병.